자, 먼저 비디오는 끌게요. 비디오는 끄고, 음은 지금 제대로 여러분들 들릴 걸로 여겨집니다. 먼저 그 아이독해 책이 있는 사람은 아이독해 책을 펼쳐주세요. 아이독해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부정사에 같이 볼게요. 아, 여기 이쪽으로 넘어왔네. 아, 이쪽으로 가도 되겠구나. 그 부정사의 5형식 파트,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5형식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 녀석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먼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용 중에 4형식하고 5형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오라지가요. 자, 이 4형식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4형식에서의 투부정사 구조는, 요 문장입니다. 4형식의 모든 문장들은 투부정사 구조는 이 구조를 지니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명령문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 바벨 들고 있어. 그 바벨 계속 들고 있어. 라고 그 코치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요. 이 이야기를 4형식 문장으로 쓰게 되면은 이 사형식 찾아줄까요? 잠깐만. 그 아이독해 중급에 보면 같이 한번 봐봅시다. 요 내용도 같이 한번 보고 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4형식을 했었는데, 잠깐만. 아이독해 180, 여기 4형식은 185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형식이 18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좀 볼게요. 아, 이거 수동태네. 수동태 가기 전에, 잠깐만, 능동태 형태가 여기 있나? 뒤로 가야 되겠구나. 형태가 4형식이나 5형식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 잠깐만, 3형식에 나와 있는 게, 분명히 두개 어디 비교하는 게 나와 있을 텐데. 못 찾겠네. 자, 4형식 잠깐 봐볼게요. 분명 여기에는 4형식 동사를 볼 때, ask는 물어보다,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라고 하는 내용의 순서로 의미를 알아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나는 조언해줬습니다. 그 사람한테. 나는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설득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간청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렇게요. 그죠? 여기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들 단어 어떤 걸좀잘 알아두시냐면 오더입니다. 오더는 이게 5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여러분들, order하고 command, 이두개 단어 조심하십시오. 여기 뒤에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요 자리,
직접 목적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요거 이 문장 잠깐 봐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명장을 한 개씩 좀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사형식이죠, 그죠? 사형식인데 이 문장이 이렇게만 되면 사용되면 좋은데 이거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수동태는 예를 주어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금 채팅창으로 예를 수동태로 바꿔가지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설득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참여해보라고요.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제일 쉽게 한번 할게요. I told him to do it by yourself.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사형식 수동태가 이게 수동태로 바꿔보면 되게 웃깁니다. 잘못해서 이게 쉬운 단어는 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사용이 되면 잘안 돼요. 자, 요거 he를 주어로 삼아가지고 수동태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잘안 되나? 그래. 잘했어요. 좋아. 자, 여기 지금 잘 보내주고 있는데, 요렇게 한번 봐볼게요. 요렇게 나오고요. 요 바이미가 요 자리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렇게요. 예, 요렇게는 잘안 들어가고, 제일 끝에 이렇게 사용되어진 거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수동태 구문에서 바이가 사용되어지는 거는, 한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he was told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말하는 것의 주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 요걸 해석을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들었다 해보라고 그것을 네 혼자서 요렇게 됩니다. 됐죠? 제가 일부러 사형식 수동태를 왜 해보라고 했냐면은 이게 그 봐보세요. urged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urged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독키에 있는 사형식 구문을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동사들 있죠. 요 동사를 잘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he was taught라고 이렇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가르쳐 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는 배웠다 하는 거를 이렇게 되죠. 그거 하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절단위로 보면, 그래서 요거를 수동태로 될 때에 수동태로 만들어 놓고 처리하는 연습을 사형식 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로 변형해서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연습이에요. 이거는 연습한 사람과 안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문장을 직관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보고 난 다음에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버벅대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라고 할때 부지런히 하세요. 지금만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자, 5형식 가볼게요. 5형식은 아이독해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고형식에도 사용되어지는 동사들이 여러 개인데,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5형식 구문의 해석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요 문장 봐볼게요. 자, 5형식 구문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활 습관이 포용해 줄 거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지내도록. 뭐, 이건 좀 얘기가. 여기, 만약에, 자, 요 문장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5형식입니다. 동사에 의해서 여기가 달라지죠. 자, 여기가 만약에 유가 나오게 된다면, 너의 새로운 습관이 너의 자신으로 하여금, 여기에 유가 나오면 안 되고 yourself가 나와야 되겠죠. 뭐 나중에 설명을 드렸을 거고 예전에. 자, 이거는 허용해 주다죠. 그러니까 허용하다, 너의 자신으로 하여금 유지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그 5형식 문장으로 4형식과 문장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요 녀석 처리가 달라요. 얘는 목적어고 저 앞에 거는 간접 목적어예요. 그죠? 그래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좀 알아두시고요. 이건 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빨리. 다른 거좀 중요한 게 해야 될게 많아서.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가겠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인데, 저 수동태를 할 때, 여기 좀 같이 볼게요. 요 문장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be plus done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to do 구조입니다. 4형식도 보면은 be plus done에 to do 구조입니다. 5형식도 보면 be plus done의 to do 구조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제가 왜이 부분을, 이게 글로 나갈 수 있나? 이해를 가나? 여기 보시면, 긁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없는 사람은. 이게 원래 동사 의미를 제대로 파악, 기능을 파악을 못하게 되면, 이 4형식 같은 경우에 문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자, 여기 제가 5형식까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그 토익 수업을 할때 이런 비슷한 구문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는 그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생각되어졌다.
뭔 말인지 황당하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한국어 어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동사는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식 어순으로 글을 봐야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에 나온 영어식 어순으로 진행을 할때이 동사가 뒤에 나오는 요소들에 대해서 다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나온 동사에 의해서 나머지 요소들의 문장에서의 기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형식, 4형식, 5형식에 대한 용례들을 여러분들 잘 파악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단어들을 제대로 파악 못하게 되면 해석은 해석이라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시통역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영작을 하던 아주 개판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목에 염증이 또 생겨가지고 말을 세게 못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잠시 후에 여기 요 녀석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여기 위에, 원형부정사 좀 가볼게요. 요 문장 보겠습니다. 요 문장을 보면, I just want죠. 그 want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to 부정사가요. to 부정사에 들어왔던 이 동사가 let이죠. let은 뜻이 허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나는 단지 원합니다. 허용하기를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요. 이때 대서로 넘어갈 때 선생님 그 하나의 어떤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죠? 알게끔요. 자, 알게끔 하는 바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결고리가요. 제시카고 말입니다. 이때 동사를 보면 여기에 이 동사가 왔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왔어요. 그죠? 자, 이 원형 부정사 자리는 우리 아이독해에서는 제가 제대로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안 다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투 부정사라고 하는 그 섹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다뤘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어디 있냐면, 보자. 여기 있다. 자, 볼게요. 요것도 하나 좀, 여기 좀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만은. 원형 부정사가 오게끔 하는 동사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동사들이죠. 여기 지금 원인 결과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얘기 좀 할게요. 5형식에, 즉 5형식 중에서 원형 부정사가 오게끔 하는 동사들은 통칭해서 다 원인 결과 동사라고 해요. 여기 보면 I had him hold up the bar for 20 minutes every day. 따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원형 부정사가 와 있죠. 그죠? 저기 오게끔 하는 데에는 동사가 영향을 끼친다고 했고, 동사가 의미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집니다. 하나 어떤 통제를 요구하는 것과 하나는 인간의 감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통제를 요구하는 동사와 감각, 이 감각은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이게 좀 설명을 예전에 한번 했을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원인 결과 동사라고 하는 건, 앞에 내용을 잠깐 봐가지고 갈게요. I가 head him한테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him이 he heard the bar 이하의 내용의 결과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I had him happy 그러면 I had him 그러면 내가 되게 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게 영향이고 he happy는 he was happy죠. 원래는 he got happy가 맞을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그 사람이 그 결과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causative verbs라고 해서 원인 결과 동사라고 하는데 자. 이 원인 결과 동사, 비축된다 동사가 왜 나왔지? 원인 결과 동사에 사용되는 동사들은, 자, 지금 여러분들 요 단어들 보내드릴게요. 자, 요거 한 개씩 써가지고, 지금 뭘 하시냐? 제가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돼. 뭐, 거창한 문장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니까요. 여기 5형식에서 주어, 저거,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됐죠? 요 자리에 원형 부정사 온거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거기 지금 단어들 하나 골라가지고 연습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인간의 감각과 관련된 게왜 이게 5형식의 원인 결과 동사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한 사람은 질문을 주세요. 정말 하고 싶으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되게 좀 그런데 인간의 인지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알았죠? 자, I 그냥 쉽게 합시다. I had him then know the truth. 이렇게 할게요. 원래 이 have라고 하는 게 통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then 그럼 내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되게 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좀 그냥 그렇게만 의미로 갈게요. 원래 have는 in possession of인데 소유라는 것의 의미를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거보다 상위 개념이 통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통제했다라는 거고 그들로 하여금 이행해야 하는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되게 했다라는 말로 의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make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to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게 되면은 to도가 나옵니다. 볼게요. 예문 잠깐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 뒤로 가자. 여기 볼게요. 아까 전에 아이고 이 녀석이 아니다. 5형식이네요. 자, 요걸 수동태로 먼저 보고 갖추고 바꿔 볼게요. 보고 보면 they were made to know the truth. 자,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만들다라고 아는 친구가 이 문장을 보면요. 그들은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아주 황당한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메이크는 이루다라고 얘기를 했고, 렛은 허용하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문장들로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되어졌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되어졌습니다. 알게끔요. 그 진실을요. 됐죠? 이때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에 원형 부정사가 이 자리에 나오다가 왜 여기에 to 부정사가 나오는지 궁금한 사람 있나요? 없으면 설명 안 합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저거 저게 궁금한 게 제가 영어의 부정사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됐던 질문이었고 예, 저 녀석이 17년 걸렸어요. 왜 2가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요. 질문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요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좀잘 보셔야 돼요. 시작합니다. 관련한 사람이 꽤 있네요. 갈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는데. 잘 봐봐요. 의미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쭉 이렇게 이제 의미가 흘러가요. 그죠? 메이크란 동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에 대한 목적격 보호가 올때 원형 부정사를 썼어요. 자, 그러면 왜 메이크가 왔을 때 원형 부정사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아까 이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은 특징이 causative verbs라고 해서 원인 결과 동사라고 있습니다. 요게 원인이고요. 요 영역이 결과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간의 그 인과성이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요. 여기가 지금 원형 부정사는 부정사의 초기 형태입니다. 옛날에 영어가 고대, 중세, 현대까지 오게 되면서 중세 이후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 원형 부정사 앞에 to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안 썼어요. 다른 부정사, 우리가 여기 아까 전에 think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썼죠. 근데 그건 인식의 개념이고 이거는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형 부정사를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수동태 갑니다. 수동태를 가게 되면은 문장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여기서 의미가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수동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데이가 이 메이크라고 하는 동사 의미를 행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얘가 이걸 한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행위자가 이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때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싶다면 뒤에 이렇게 행위자라고 해서 그냥 by me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영어에는 이 행위자가 표현되는 게 30%가 채안 된다 그랬죠. 부정사를 사용을 할땐 10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단 그건 체크해놓고 그걸 여기서 쓰게 됩니다. 자, 본질적으로 들어볼게요. 얘가 여기서는 의미가 쭉 아래로 흘러가죠. 근데 여기서는 흘러가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쭉 가다가요. 여기서 얘가 이거 하는 행위가 이 모양 잘 보세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의 주체가 아니야 X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미를 표현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고 표시를 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여기에서 딱 끊겨버려요. 그 다음에 이 동사 의미가 계속 연속되어져서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동사 의미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 부정사 앞에 to를 씁니다. to는 전체사 to에서 빌려온 거죠. 자, 이 얘가 이루어진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요. 이런 데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행위 주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되었습니다. 알게끔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한국말로 표현해 보면은 이 웃기죠? 의미가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They came to know the truth. 맞죠? 그지? 그들은 상태 변화되었습니다. 아는.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요. 근데 여기는 이 전체가 동사역이라 그랬잖아. 그지? 다르죠? 그리고 그들은 이게 되어진 상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부정사죠. 아주 수동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에 의미의 연속적인 개념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to를 붙인 겁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리 커크의 논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엄청 엄청 깁니다. 그래서 여기 원형 부정, 그래서 이 원인 결과 동사를 나타낼 때, 수동태가 됐을 때 투가 나타나요. 이게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영작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고급 형태의 시험 문제로 작용합니다. 지금 시간이 또한 타임이 끝나는 게 2분 남았는데요. 지금 57분입니다. 57분이니까 5시, 6시 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6시 5분에 잠시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